자, 그 다음에 코코쿠님께서 2차 수술 끝냈는데 백신 맞아도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요즘에 그 수술 관련해 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일단 오늘 그럼 이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코로나 백신하고 수술, 어떤 수술이든지 상관없습니다. 이런 그 계획된 수술, 응급수술이 아닌, 응급수술이면 뭐 관계없이 응급적으로 해야겠죠. 근데 이런 계획된 수술, 우리가 일렉티브 서지라고 그러죠. 요거 둘과의 상관관계는, 관계없이, 수술과 관계없이 수술 전에 백신을 맞아도 되고, 또 수술 이후에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. 첫 번째는 맞아도 된다. 두 번째, 언제 맞아도 되느냐? 수술하기 뭐 1주 전이냐, 한달 전이냐, 수술 후 1주 전이냐, 한달 전이냐 기준을 했을 때, 지금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그냥 일렉티브 서지리 같은 경우에는, 1주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뭐, 코파디시기는 굉장히 큰 수술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자, 두 번째.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백신과 수술 사이의 간격은 1주 이상. 예.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백신을 맞고 나서 뭔가 증상이, 백신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마라. 이렇게 되어 있고, 또 반대로 수술하고 나서 이 수술로 인한 어떤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백신을 맞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수술 전으로 백신을 맞는 건 상관없는데, 가능한 이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띄우라고 되어 있고,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거를 하지 마라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 기준은 저는 그한달그 백신 수술 전에 맞으시려면 한달 전에 백신을 맞고, 또 수술 이후에 맞으시려면 한달 정도 이후에 좀 기간을 충분히 띄우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.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? 달고 있을 때 맞아요. 네, 외보전 장치 달고 있을 때 맞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그런 거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.